부부의 헌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금세 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잊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참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전화가 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도대체 감이 잡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분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해서 또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 봐도 그 음성을 가지고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하면은 아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원래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이 30여 명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쭉 하면서 자기 마음에 남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굴라 부부예요.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헌신했는지, 왜 바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을 했어요.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바울의 동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바울도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업의 동업자가 사역의 동역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 이 부부를 동역자라고 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업자와 동역자는 다릅니다. 동업자는 이익단체입니다. 게젤샤프트예요. 그러나 동역자는 여러분 고난을 같이 겪는 사람이에요.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혼신을 다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7장에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아덴에서는.
자,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18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는 우상이만 섬기고 부도덕하고 죄가 가득한 항구 도시죠. 예.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헌신자가 소개됩니다. 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설명하고 자기 그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도인 바울도 자신이 위대하지만은 복음에 헌신하고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유한이라고 하는 한 목사를 세웠습니다. 최유한 목사 혼자 될까요?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하면 잊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분당에서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함께 왔던 그런 분당에서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20년이 넘도록 가진 고난, 어려움 7번이나 교회를 옮기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 중에 특별히 잊어지지 아니하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한모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에 그 남편은 한진그룹의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삼수생이었어요. 내가 개척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매일 아침 9시만 되면은 그 상가에 도착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다니면서 1년 동안에 개척 1년 만에 300명을 등록시킨 분입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평신도지만은 사회 뭡니까? 예?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예. 입만 열면은 걸벌한 소리 막 나옵니다. 예. 그 남편 입에 걸음 안 넣어도 씨앗이 자라요. 얼마나 입이 건지요? 예? 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어느 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삼수생인데 관심을 전혀 두지 못했죠. 이제는 대학교 원서를 써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경희대학교 원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희대학 원서를 두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딱 마음속 감동에 서울대학에 가게 하라.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이 원서 잘못됐어. 너 빨리 가서 서울대학에 원서 가져와. 예. 그리고 예배드리자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엄마, 내가 지금 재수생도 아니고 삼수생이고 내신 성적이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옛날보다 성적이 내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나를 갖다가 서울대학 원서를 가져오라고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너 한번 따라하자. 그리고 이 아들이 원서를 서울대학 원서를 사왔어요. 예. 그리고 난 어느 날 저는 이제 대구 구미에 부흥회를 하고 마치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 목사님 빨리 올라오셔서 원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아니 왜? 오늘이 마감날입니다. 그 마감날이면 빨리 써서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못 쓰겠답니다. 예.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오셔서 대신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구미에서 우리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으로 바로 갔었어요. 바로 가니까 세상에 몇 시간 동안을 나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쓸 수 없니 하니까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리 와. 그래서 원서를 가지고 내가 직접 썼어요. 예, 이 지망이 있더라고요. 제1지망 전기공학, 제2지망 원자력공학 가서 넣으라고. 그건 넣었어요. 예, 넣고 난 다음에
시험 치고 발표가 났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집안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 그 가문에 서울대 출신이 없었어요. 네? 이 아들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예, 자기 목을 내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평신도와 동역자들의 절대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십시다. 둘째, 이 부부가 함께 헌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이 아굴라 부부가요, 신약 성경에 6번 소개됩니다. 예.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소개가 될까요?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아굴라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부부 자체가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예. 그래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부부는 돕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요즘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헐뜯는 나홀로 배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가서 말해도 안 좋은 것, 집안에 안 좋은 것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세요. 예. 부부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예. 부부가 어떤 거예요? 예. 처음에 좋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필요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불쌍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묻어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만나잖아요. 남녀들이 만나면 그 여러분 그 남녀들이 그 사랑의 발전 단계가 있어요. 5단계라 그러죠. 예,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요? 황홀한 단계.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예? 보면 또 보고 싶고, 예.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봐요. 두 번째는 실망의 단계가 옵니다. 예? 별 볼 일 없네. 예, 실망의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2판, 4판 단계예요. 예?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예, 그러다가 자식 낳아봐요. 이제는 다 포기합니다. 포기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의 단계. 아, 인생이란 이런 거지. 별 사람 있겠나?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한 부부였다? 없어요. 네. 행복한 척하고 살고 있지? 없어. 네. 어디에서 행복한 부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지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라 부부를 보세요. 이들은 뭡니까? 믿음의 부부입니다. 언제나 동행하는 부부였어요. 예. 그런데
천막을 만들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서로 한 마음, 한 뜻, 한 사명으로 나아가다가 보니까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자세히 보세요. 왜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나가라 그랬어요.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이 고린도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 아굴라 부부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묘하죠. 그 추방당에서 그 고통 속에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와서 이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고난받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 만나서 그 예수 믿는 이웃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아프든 가난하든 사업에 실패를 했든 문제가 있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그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의 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굴라 부부에게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그 인생을 180도로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위대한 종을 만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인물입니까? 가마니엘 문화라 그러면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다소 지방의 다소 출신으로서, 여러분, 로마인으로서 가마니엘 문화 최고의 학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강단에서 세상 말 하지 않은 거예요. 딴 소리 하지 않았었어요. 세상 철학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여기에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는 여러분 오물을 던지면 안 돼요. 강단에 여러분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막 짓던 그 동업자가 이제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는 그러한 위대한 동역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 가득 찬 바울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 아굴라 부부의 속에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추방당한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여섯 번이나 아굴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극찬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고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머릿속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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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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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권력 하다가 예수 만나면 여러분,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직도 가슴 속에 돈, 돈 하면 여러분, 예수 아직 안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은 아직도 잘못 믿는 거예요. 예?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인데, 예, 이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밀라드 풀러입니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미국 알라바마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고, 집이라고는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그저 부자 되는 것밖에는, 예,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이 밀라드 풀러를 잡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이 밀라드 풀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꿈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풀러가 대학 다니면서도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그래서 29세에 1년에 100만 불을 벌었어요. 여러분, 지금 100만 불은 달라요. 지금도 엄청나지만은 그 당시에 10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년에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 땅만 250만 평에다가 대저택에다가,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호화 요트에다가 그 인생이 없는 건 없어요. 그가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거부가 돼서 돈 벌던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있어. 열어보니까 딱 몇 글자 안 돼. 나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딱 해놓고 부인이 집을 나가버린 거야.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랑하는 친구자, 애인이자 분이었던 자기 아내가 자기를 두고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그때 마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돈돈 세상 했구나. 그래서 뉴욕에 있는 부인을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읽지 못하고 돈만 생각하고 살았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이제부터 나 돈 벌지 않을게. 우리가 번 돈으로도 충분해. 그래서 남편이 용서를 구할 때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사에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 하다가 3년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 집 없는 서러움을 아느냐? 너도 얼마나 집 없이 고통을 당했느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사람이 집 짓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 30만 채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던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아무 가치를 모르고 존재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중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2의 아굴라 부부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를 세웠어요.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예.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아굴라 부부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거예요. 예. 예.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3천 명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건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집에서 교회가 그래서 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규모로 나누어 가지고, 예, 적당하게 나누어서, 예, 그 제자들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출발해 가지고 오늘의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래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정에서 출발된 적이 많이 있어요. 여기 송탄에 가면은요, 예, 송탄에 하복 감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감리교회 다니던 어떤 저희 부부 집사가 자기 집에, 자기 마을에는 교회가 없다가 보니까 이 부부가, 예, 자기 집에서 교회로 출발했어요. 예, 그게 뭐 농부 집안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시골에 조그마한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거기 출발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북, 예, 제1교회가 거기서 출발되어진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이남이저 아들 둘과 딸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교회 장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딸이 있는데, 예, 두 딸 다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다 그 집안이 하나님 풀어주었는데,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예, 둘째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여자 청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한번 그 여자 청년 집에서 네 친한, 예, 남자친구 한번 데려와 보라고. 예, 그래서, 예, 그때 이 딸이, 이 아가씨가 연세대학을, 예, 막 이제 졸업할 쯤 됐을 때예요. 예, 그때 이제 이 남자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바로 이, 예, 그런데 그 딸 집이 어떤 집안이냐면은 한일펌프, 옛날에 서수남과 하청일 씨가 그 노래하면서 한일펌프 뭐 어쩌고 하는 노래 있죠? 그게 대주주였어요. 예, 그 딱 딸의 남자친구를 딱 보고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그 집에서 집 제공 다, 집 다 사주고 자가용 사주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 유학 가라고, 유학 가는 학비 다 대어주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지금 저기 서남 목자교회 지금 부목사로 있어요. 예. 그리고 큰 아들은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딸은, 예, 작은 딸도 목사 사모, 큰 딸도 목사 사모인데 그 큰 딸이 저 남서울 비전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세요. 예,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의 기록이 되었어요. 성도들의 모델이 되었어요. 예, 수천 년 동안 영광스럽게 기독교 역사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품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목사 혼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